운경천이 잠시 후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출입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승무원이 가이드는 출입 신청서를 받으시고 대체로 모니터와 방송으로 나오는 출입 신청서 작성 요령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1호차예요. 1호차 2D. 여기가 아니세요.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객님 상황 중에 성지현 고객님, 정국화 고객님, 환성관광 고객님, 원정원 고객님께서는 2호차 방송실로 잠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성지현 고객님, 정국화 고객님, 환성관광 고객님, 원정원 고객님께서는 2호차 방송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정원 고객님께서는 2호차 방송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돌아다녀서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으신 어르고입니다.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은 아동을 동반하신 고객께서는 방송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등본, 의료보험 카드, 여권 등을 가져오지 않으신 고객들은 반드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쓰신 모든 고객님들은 그 실내 직원에게 반드시 말씀하셔서 신원보증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신원보증서를 받으시면 한 사람당 한 장씩 인원 모두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이나 신원보증서가 없을 시 돌아선용 입장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선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니터와 방송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이 나눠드리는 초신청서를 받으시면 어린아이들 유아도 모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있는 출입증 번호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관광 종류 선택란에 안보관광이라고 전화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민번호 9번째를 기재해 주시고요. 안보나라 지역의 출입함에 있어서 민국지역 통제 규정에 따른 사항을 순조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자는 2019년 4월 26일입니다. 출입신청서 작성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자신의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기, 이용 목적에 따라 군사무화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목적에 사용해 제3자에 의한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복승차권은 출입신청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승차권과 여행상품을 같이 구매하신 고객께서는 파란색 출입증 목걸이를, 열차 승차권만 구입하신 고객께서는 노란색 출입증 목걸이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출입증을 받으시면 꼭 모니터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승차권만 구입하신 고객께서는 DMZ 트레일과 연계되어 있는 관광시설 이용권을 직원에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제3단골 이용 시 도보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광시설 이용권을 구매하실 고객께서는 결제하실 카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 승차권을 소지하신 고객께서는 증명서를 신분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라산역은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개별 이동이 불가합니다. 단체 관광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 이용권을 원치 않으신 고객께서는 인진강역에서 차셔 여정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서를 잘 소지하셨다가 임진강역에서 유권원병이 인원하기를 위해 문화 차하실 때 신분증과 출입신청서를 반드시 가지고 내려주시고 유권원병이 인원하기를 수차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한 자리 비어 있어서
아니 근데 여기 안 계시면 돼요. 여기에 네. 여기에 한 사람이 안 왔으니까 네, 그래서 분들이 안 자리셨었거든요. 죄송해요. 아니, 괜찮으세요? 저쪽 자리로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네, 죄송해요. 확인해도 될까요? 고객님이 다 열 분 다 아홉 분 오신 거 제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연차표 확인할까요? 인지원까지 가세요. 10분을 예약하셨는데 지금 한 분이 안 오신 거죠? 네네. 10분 좀 다 끊어주세요. 잘 소개하면 되세요. 네. 아니 근데 상선이 또 그것도 상선
얘 기분은
평화공원에는 철저한 후
그림 및 조형물, 한반도 모형의 생태 연구, 최신 입체 영상 등 DMZ의 자연 생태를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 문화관광 해수사분들도 같이 동행하시니까요. 흥미롭고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평화공원을 둘러보신 후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실 텐데요. 통일종 직판장에서 중식을 드실 예정이고요. 메뉴는 한식 뷔페 백반 종류입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식사를 하신 후 다시 연계버스에 승차하시면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최북단에 위치한 도라전망대로 이동합니다. 도라전망대에 오르면 개성군단과 개성시 벽들의 모습이 선명해 보이며 장단역, 소환산 등이 한눈에 조망이 가능하십니다. 다시 연계버스에 승차하시면 서울에서 불과 52km 거리에 있었던 가장 가까운 땅굴, 제3땅굴로 이동합니다. 제3땅굴은 DMZ 영상관, 전시관, 상징 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라산 관광 코스 일정이 끝나면 돌아가는 열차 4888 열차에 승차하실 때 남북분단의 아픔을 승화시키기 위한 남북관광 테마 사업, 통일로 가는 플랫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통일 플랫폼을 구경하신 후 16시 27분까지 열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오빠는 그런 게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문자 했잖아.
얼굴에 두고 다니는 게 좋은 거 아니지? 어, 나 그런 거 싫어. 나. 그래도 얼굴을 이렇게 네 명만 되고 해본 거. 영원히 가만히 있어. 아, 내가 또 이겨내야 돼.
Yeah.
아 여기
구열차 도착하고 있는 역은 문산역입니다. 내리신 분은 외출입니다.
다음 정차역은 임진강역입니다. 임진강역에 도착하면 육군함병의 인원수 확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금일 보라성역을 방문하시는 고객께서는 신분증과 출입신청서를 반드시 소지하신 후 열차에서 전원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임진강역에 도착하면 육군함병의 인원수 확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금일 도라산역을 방문하시는 고객께서는 신분증과 출입신청서를 반드시 소지하신 후 열차에서 전원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역까지 여행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임진강역에서 하차하신 후 자유방박을 하시면 됩니다. 오후 패싱저스부터 트레인 임진강 스테이션. 열차는 잠시 후 임진강역에 도착합니다. 신분증과 출입신청서를 반드시 소지하신 후 한 분도 빠짐 없이 열차에서 전원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 육군함병의 인원수 확인 후 다시 열차에 승차하셔야 됩니다. 임진강역 출발 시간은 11시 39분입니다. 우리 열차 도착하고 있는 역은 임진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신분증과 출입신청서를 반드시 소지하신 후 한 분도 빠짐없이 열차에서 전원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함병의 인원수 확인 후 다시 열차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